같이 잘 챙겨봐주시고요. 국가정보원 해외공조 파트 요원 강기환입니다. 저는 6년차 국정원 베테랑 요원 안수지 역할을 맡았습니다. 김하늘입니다. 내가 지금 여기 오는 거야. 좀 아침에 가라더라도 참석되는 그런 거라고? 저랑 똑같은 명단 안에서 지금 특히 다해서 찬 적은 없고요. 하도 울릉도에만 있다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뭐 너무 비밀스러운 점이 많아서 저도 나이도 있고 제 앞날을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 인생을 찾아 떠났습니다. 하지만 한순간도 잊진 않았습니다. 해주시겠어요? 똑바로 이것들아! 똑바로 이것들아! 어머 너무 똑같다. 제가 연습했어요. 일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첫 열애설이기 때문에 일단 축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김하늘 씨랑 그 90일 촬영한 시간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먼저 그 안면이 있던 사이였었고 이번이 세 번째 김하늘 씨를 알게 된 사이여서 아무래도 조금 더 친한 현장 분위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젊은 남녀가 하면서 안 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저는 여태 그 다른 드라마와 그 여배우들하고 또 한 번도 안 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저는 열애설이 좀 몇 번 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부럽다. 사실 저는 되게 웃었고요. 사실 그때 그날 저는 운동을 하고 있었고 지한 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운동 끝나고 핸드폰 보니까 그 매니저분들하고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문자가 와가지고 너무 웃겨가 그냥 답장 푸하 이렇게 보냈거든요. 그냥 예전에는 그런 열애설 나면 되게 괜히 좀 현장에서 분위기 소먹해질 것 같고 카메라가 있으면 괜히 말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쟤네 진짜 아니야 이거 생각하면서 보실 것 같고 그냥 그런 거.